안동문화방송은 만주망명 110주년을 기념해 만주망명로드 2탄으로 경북여성 항일투쟁 이야기를 경북독립운동 기념관과 한국국학진흥원 또 안동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영화 암살의 모델 남자현 지사 편입니다. 영양 출신인 남자현 지사는 주체적으로 만주망명길에 오른 여성이었고 항일무장투쟁에도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1911년 이후 만주 망명에 오른 여성들은 대부분 남편의 독립운동 의지와 의리 정신에 동조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양 출신 독립투사 남자현 지사는 1896년 의병투쟁 때 남편이 전사하고 1915년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시자 항일투쟁을 위해 만주 망명을 결심합니다. 아들을 먼저 만주로 보낸 뒤 1919년 자신도 만주 망명을 결행합니다. 남지사는 서로 군정서에 참여해 독립전쟁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역할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에 전념했습니다. 남자현 지사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학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12살에 대학과 서학을 읽었고 14살에 사서를 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망명 이후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지사는 경신참변으로 서로 군정서가 북간도로 이동할 당시 부상당한 독립군을 적극 치료하는 등 헌신적인 활동으로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특히 1927년 중반 이후에는 무장항일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셨는데 집안의 그 증언에 따르면 늘 총기를 소지하고 계셨다 할 정도로 무장항일투쟁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남자현 지사의 독립운동 활동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암살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배우 전지현이 맡은 저격수 안윤호 캐릭터가 바로 남자현 지사를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교육활동에 전념했던 남 지사는 점차 무기 반입이나 요인 암살 등과 같은 무장투쟁에 뛰어들었습니다. 1927년 사이토 마코토 총독 암살 시도, 1931년 신의주 감옥으로 이송되던 일송 김동삼 구출 작전 등은 독립운동사에 남아있는 그녀의 활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양군에는 현재 남자연 기념관과 현충비가 서 있고 후손들은 그녀의 조국 사랑과 독립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